자, 이제 그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법이죠. 파견법. 이제 여러분들이 기간제와 단시간에 대한 그 보호 내용들은 좀 봤어요. 기간제, 단시간. 여기서 굳이 기간제만 보게 되면 기간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안정의 문제입니다. 이게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내가 되는 거냐, 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가 될 수 있는 거냐, 이 내용들을 좀 봤어요. 자, 그런데 파견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파견은 뭐가 있는가 하면, 파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이랬죠. 여기에 파견 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있는 거죠. 이런 사업주들이 보통 실무적으로는 파견업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법상으로는 파견사업주 그런 편입니다. 그럼 나를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파견사업주하고 어떤 사람이 사용사업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용사업주랑 계약을 체결해요. 보통 이 계약을 저희들이 근로자 파견 계약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로자 파견 계약. 네, 근로자에 대한 파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파견 계약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의 근로자, 당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우리 회사가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좀 파견 보내주세요. 이게 근로자 파견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파견 근로자를 파견업주가 고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감도 하진 않아요. 사용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사용하는 사람은 여기 사용사업주. 사용사업주가 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을 해요. 자, 여기 이제 파견의 모양새입니다. 파견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계약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의 사업주는, 나를 계약한 사업주는 파견 사업주만, 나를 지휘 감독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용 사업주인 거다. 그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이걸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이런 파견 형태를 옛날엔 금지를 했습니다. 이게 98년도 7월 1일 이전까지는 이 파견이 금지가 됐어요. 허용된 업체,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 형태도 과거에 97년도 이전까지는 허용이 안 됐어요. 이게 왜 허용이 안 됐을까요? 과거에는 이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금지가 되어 있는 중간 착취로 이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중간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사용사업주가 이제 파견 근로자를 고용을 하려고 해요. 사용을 하려고 해요. 사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용사업주가. 그냥 고용을 하면 돼요. 그죠? 이 사람 빼버리고 자기가 고용도 하고 사용도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줘야 될 돈이 100이 있으면은, 만약에 다이렉트로 직접 고용을 했으면은 이 100을 그대로 파견 이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 누가 끼어 있는 거죠. 가운데 누가 끼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서 뭐 20이나 30을 가져갈 거야. 가져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 사람한테는 한 70이나 80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죠?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건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착취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걸 중간 착취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IMF 시기를 쭉 거치면서 98년도 7월 1일자로 이게 퍼져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 퍼져있다 이게. 그리고 사업자에서는 이에 대한 요구가 있다. 양성화시키자라고 해서 이 내용을 98년도 7월 1일부터 일부 양성화시키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고 현재로서는 일부 이 파견 업무가 양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지 잘 보시면 여전히 좋은 계약은 아니에요.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계약이죠. 그죠? 그리고 이 근로자에게 나름대로 법적인 보호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나를 왜 이렇게 사용을 해? 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법을 만든 거죠. 파견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바람이 뭘까요? 여기서. 나를 이 사람이 고용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용했는데 파견 업체가 뭐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악할 거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나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더 좋은 겁니다. 아, 그럼 차라리 이 사람이 나를 고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사람 빼버리고, 나랑 바로 계약을 체결하자. 이 바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만약에 사용 사업주가 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을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사람을 고용하세요.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얼마를 사용하면요? 2년을 초과해 사용, 2년 초과. 2년을 초과해 사용하게 되면 이 근로자를 파견, 이 사업주가 고용, 파견 근로자도 고용도 해야 됩니다. 고용과 사용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고용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호가 될까요? 잘 안 돼, 생각보다 이게. 왜 안 될까요?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파견 근로자를 2년간 사용했으면은, 아, 우리가 2년 넘어서 사용하게 되면 내가 고용해야 되네. 어, 파견 없애려고 해가지고 파견 근로자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꿔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거죠. 그럼 보호가 안 되게 해요. 이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뒀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얼마나 그 사회의 문화나 어떤 그 조직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법은 있지만 보호가 안 되는 구조가 좀 많다. 그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393쪽에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표를 가지고. 자, 이 파견이라고 하는 게 좋은 형태라고 했습니까? 별로 안 좋은 형태라고 했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용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반발이 심했죠. 이 도입할 때. 자, 그러면은 이게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파견의 천국이 될 겁니다. 대기업을 제한한 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파견 업체로 바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파견을 상시로 할 수 있는 업무, 자, 이게 모든 업무로 이거를 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현재로서는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2개 업무. 뭐 32개 업무가 뭐인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뭐 문제 하기 힘드니까. 자,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상시 파견을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32개 업무에 제조업종의 직접 생산 업무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종의 생산직 근로자분들은 상시 파견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상시 파견 허용이 되면 모든 제조업종이 상시 파견 형태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건 허용하지 않겠다. 이걸 제외하고서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하겠습니다. 늘어났고. 두 번째로. 요거 말고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상시 파견 아니지만 급할 때 임시로 파견할 수가 또 있습니다. 임시 파견. 임시 파견은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이 근로자가 어떤 출산, 질병, 재해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출산, 질병, 부상. 출산, 질병, 부상. 그러니까 이 정규 근로자가 출산한 겁니다. 출산 갔으니까 자리가 비어있겠죠. 그죠? 비어있으면은 계약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파견 근로자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만들어둔 거예요. 임시적이죠. 출산 갈 기간 동안만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갑자기 뭐 여름에 뭐 엄청나게 그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혹은 여름에 엄청나게 바쁜 겁니다. 여름에 어떤 뭐 리조트 이런 데서 엄청 바쁘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이거는 일시적으로 바쁜 거죠. 항상 바쁜 게 아니에요. 그때 일시적으로는 그냥 파견 근로자 사용하는 거 허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런 업무는 오래가는 상시 업무가 아니고 잠깐 동안 쓰는 거니까 모든 업무예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파견할 때 파견이 절대로 안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제입니다. 절대 금지 업무. 절대로 안 되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파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임시 파견은. 그럼 뭐가 포함될까요? 이게 제조업종도 가능해요. 제조업종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뭐 공단한테 가보시면은 공단에서요. 원래 제조업종은 상시 파견 안 되잖아요. 그죠? 상시 파견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상시 파견처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돌려막기 안 돌려막기. 여기서 왜냐하면 이 경우 나중에 기간이 있는데요. 기간이 여기는 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6개월까지 하고 또 돌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파견업체 6개월 또 바꾸고 6개월 또 바꾸고 있고 그럼 사실은 상시 파견인데 마치 임시 파견인 것처럼 돌아가는 사업장들도 꽤 많아요. 거의 파견의 천국이 되어 있는 공단들도 있습니다. 그 공단 가보시면 거의 뭐 모든 근로자들이 파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형태도 꽤 존재를 해요. 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절대 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절대 금지 업무가 있겠죠, 그죠? 절대 금지 업무가 또 만들어놨어요. 요거는 이 경우도 파견이 안 되고, 이 경우도 파견이 안 되는 거다. 절대 안 되는 업무들이 또 있습니다. 요걸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요게 업무고요, 업무. 그럼 파견이 또 업무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32개 업무를 영원히 뭐 파견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파견 기간이 있어, 파견 기간. 파견 기간. 상시 파견. 아무리 상시 파견 한다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면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죠? 2년, 2년. 최대 기간. 최초
1년은 초과하자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고요. 연장할 수도 있어요. 연장. 연장 가능합니다. 1년 하고 나서 연장해서 다시 1년 이내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 횟수에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뭐 3개월 하고 4개월 하고 5개월하고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최대 기간 2년. 자, 2년까지만 파견할 수 있다. 만약에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고용해야 된다. 사용사업주가 2년 초과하게 되면 고용 의무. 아, 그런데 보통 상시파견은 2년을 초과하면 고용을 해야 되는데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고용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이런 근로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55세 이상. 그러니까 55세 이상은 예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2년을 초과하면 고용을 해야 되는데 55세에 넘어가신 분들은 이상 되신 분들은 2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고용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많이 이제 사용하라는 거죠. 오히려 고령자에 대한 촉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많이 하시더라도 고용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많이 사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내용들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2년, 그리고 2년 초과하게 되면 고용해야 될 의무.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출산, 질병, 부상을 했다. 그러면 출산, 질병, 부상 때문에 파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근로자가 복귀를 했으면 이제 파견을 끝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유에서 필요한 기간이에요. 그 사유에서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질병 당해서 쉬고 있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출산을 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기간 동안은 파견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면은 파견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기간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출산 질병 부상이 아니지만, 일시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일시적으로 한다. 일시를 몇 개월로 받냐면 3개월로 받아요. 3개월. 3개월.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면은 한 번 딱 전장 안 해요. 한 번 딱 3개월까지. 1회 안에서. 이건 1회째 안 했습니다. 이건 1회 안에서 3개월 이내에서 한 번 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 간헐적인 내용은 최대 파견 기간이 6개월이 되겠죠. 그렇죠? 6개월까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걸 오버했습니다. 그 사유에서 필요한 기간이 끝났는데 파견을 쓰고 있어요? 고용해야 됩니다. 최대 6개월이 끝났는데 고용, 이제 파견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 내용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이건 고용해야 돼요. 그냥.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용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상시 파견을 32개가 아닌 업무에 파견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고용해야 됩니다. 고용 업무. 32개 업무가 아닌 업종에서 일시 파견도 아닌데 이제 쓰고 있다. 그때는 역시 고용해야 될 의무를 띄게 돼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 고용을 해야 될까요? 불법이 되는 경우에. 이게 이 케이스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32개 업무가 아닌 경우에 불법이 됩니다. 이 케이스는 출산지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파견을 하고 있을 경우에 불법이 돼요. 이 케이스는 6개월이 지났을 때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그 순간에 고용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제가 표로 393쪽에 위에 표하고 밑에 표를 엮어 둔 거예요, 그냥. 자, 그렇게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은 절대 파견 금지 업무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조건 안 돼요. 이게 상시 파견이건 일시 파견은 무조건 안 되는 업무. 이건 무조건 안 된다. 일시적으로 할 쪽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출산 질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 된다. 그 업무가 첫 번째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두 번째가 하역 업무로서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세 번째가 선원의 업무. 네 번째가 산안법상의 유해 위험 업무. 다섯 번째가 시행령으로 정했는데 시행령으로 정한 업무가 뭐 분진 작업, 뭐 건강관리 수첩,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뭐 자동차 운송업의 운전 업무 이런 것들은 절대 파견이 안 되도록 막아놨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가 제일 중요하니까 요 표를 한번 쫙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와서 이제 볼게요. 394쪽에 394.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제 이 아예 파견 업무가 안 되는 업무에서 파견을 했다. 그때는 2년 초과 관계없이 고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절대 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한 근로자 사용하는 것도 2년 초과 관계없이 바로 고용을 해야 되고요. 상시 파견 대상 업무는 맞지만 2년을 초과해 사용하게 되면 고용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임시 파견 사유에서의 파견 기간을 위반하게 되면 파견 기간 위반 시부터 고용을 해야 되고요. 파견 허가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요. 파견 사업주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역시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파견인 경우에는 고용을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건 뭐죠? 고용 의무. 아까 기간제 부분 기억나시나요?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서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가 안 되어 있고 사용사업주가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용 의무라 그래요. 아까는 고용 의제였고요. 의제. 이거는 고용 의무가 됩니다. 그럼 고용 의무는 고용 안 하면요. 과태료 부과를 해요. 그럼요. 아, 고용 안 했네요.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근데 사용자의 생각은 또 아, 그래서 돈 많다. 과태료 내겠다. 근데 고용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의무는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데 야, 의무 안 지키고 과태료 내고 끝내겠다. 그럼 이 근로자는 영원히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안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기간제는 본다라고 했죠. 그냥 네가 고용 안 하더라도 우린 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의무는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고용하지 않게 되면 영원히 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되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냐? 이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판례가 나왔어요. 이 판례는 뭐 1차용 판례보다는 2차용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준비하실 때 이걸 보세요. 그 밑에 394쪽에 밑에 판례 있죠. 그죠? 1차에서는 잘 강의 안 하는 파트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2차까지 볼 수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게 복잡한데 생략하고요. 그냥 2년을 초과했습니다. 예를 들면 2년을 초과했어요. 여기가 이제 사용사업주, 여기가 파견사업주. 자, 이제 고용해서 2년 동안 초과해서 이 파견 근로자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냈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가 이거 이 조항 좀 이상하다. 2년을 초과하면 고용해야 된다. 이 조항이 반드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서 이걸 안 하면은 과태료만 물고 끝나는 조항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조항인 것인지 이게 헷갈린 거야. 과연 2년을 초과하면 고용해야 된다. 이 조항이 어떤 조항인 거냐에 대해서 학설들이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건 그냥 뭐 고용해야 된다니까 의무다 그냥. 공법상의 뭐 근데. 사법상의 의무가 아니고 공법적으로 그냥 국가에 대해서 그냥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인 거다. 그럼 이 조항에 따르게 되면 고용 안 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이 사람은 근로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는 사법상의 권리다. 여전히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의 어떤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거다. 근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거냐. 한쪽에서는 이게 형성권이다 이런 견해가 있었고요. 하나는 청구권이라는 견해가 있었어요. 조금 어려운 그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판례는 청구권.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의무가 아니고 이 사람이 사용사업주가 이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될 그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당신이 의사표시 안 했으니까 의사표시 하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권리란 거예요. 이게 내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권리가 있는 거다.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게 채무예요. 채무.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그 채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채무를 이행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법원에 가서 사용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법원이 대신 판결 내려주세요.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청구하게 되면 판결 나는 순간에 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규정은 단순하게 의무가 아니고 청구권이다 이게. 고용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의사표시 법원이 대신해 주세요.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근로자가 되는 거다. 이게 우리 법원의 시각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판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2차에서는 중요한 문제예요. 1차에서는 이렇게 그냥 결론적으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394쪽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만약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은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죠. 2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판결됐습니다. 판결 확정이 됐어요. 판결 확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후부터는 임금을 줘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고용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판결하기까지는 임금을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임금에 상당하는 손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 기간 동안은 임금 상당의 손배.
판결나면은 고용관계 선임된 거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임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된 거예요. 나름대로 중요한 판결이니까 나중에 2차에서는 좀 더 보세요. 1차는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95쪽입니다. 395쪽에, 맨 밑에 위에 판결은요, 그래 중요한 판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보겠다는 거죠. 만약에 파견 근로자가 있는데,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여기가 사용사 합종. 가벼란 근로자. 가벼란 근로자가 A라고 하는 파견 사업주에게서 2년에 고용됐고, B라고 있는 파견 사업주에서 2년에 고용됐고, 그런데 이 사용 사업주에서는 4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2년을 초과한 거죠, 그죠? 이거는 2년을 초과했다는 얘기는 파견 사업주가 기준이 아니고 사용 사업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용 사업주 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고용해야 되는 거다, 그래요. 요거는 중요하지 않다. 요게 중요한 거다, 요게.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95조에 나와있죠, 그죠?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 기간 중 파견 사업주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서 직접 뭐 이런 고용 의무조항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 의무조항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하면, 당해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나 안 할 거에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든지, 뭐 시행령으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명시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러면 파견 근로자를 이 사용사업자가 고용했습니다. 고용했으면은 자기가 임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근로 조건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원래는 이제 사용사업주는 파견 사업주에게 파견 금액을 주고 이 파견 금액에서 파견 사업주가 돈 주는 구조인데 이제 자기가 직접 고용했으니까 자기가 돈을 줘야 됩니다. 얼마를 줘야 될까요? 얼마를요? 박스 안에. 만약에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파견 근로자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거야. 그때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왔던 지역규칙을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없어요. 이 업무가 독특한 업무라서 파견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했던 일반 자기 회사의 근로자가 없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떨어뜨리지 마세요. 있으면은 있는 대로 파견 지역규칙을 적용하고, 없으면은 적어도 받아왔던 것보다는 떨어뜨리지 마세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박스 안에 그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 이것도 뭐 2차, 여기까지가 사실 2차형이고요. 그 밑에 부분들은 좀 1차형에 가깝습니다. 1차형에. 파견 사업은 중요합니다. 중간 착취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해요. 노동부 안에 허가. 자, 파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허가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원래 금지되어 있는 건데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이제 우리가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허가 필요하겠죠. 그죠? 하지만, 일단 하고 나서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다. 중요사항 변경시에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는데, 뭐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까지 허가 받게 되면 너무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때, 신고 그냥. 중요사항 외의 사항은 신고만 할 수, 한 게 없다. 이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허가 기간이 몇 년일까요? 396조? 3년. 3년. 모르시면 무조건 3 하세요, 그냥. 우리나라는 뭐 3 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3세분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3년, 뭐, 30일, 3개월 많아요. 그냥 모르시면 3년, 여기서는. 자, 보시고. 파견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이 있어요. 겸업할 수 없는 거죠. 식품 접객업, 숙박업, 결혼 상담, 중매행위 하는 업, 이런 것들은 파견 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명의대회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이런 중요한 사업을 명의대회 한다? 할 수가 없어요. 명의대회는 금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무리 필수공익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자, 필수공익 사업은 그 파업 기간 동안에 뭐가 허용됐습니까? 대체 근로죠? 얼마까지요? 파업 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허용했죠, 그죠? 하지만, 필수공익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파견은 안 돼요, 파견은요. 파견은 금지됩니다. 자, 파견 사업주는 쟁의 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로 등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정리액을 했어요. 정리액을 하게 되면 2년까지는 그 정리액으로 한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속이 보이는 거죠, 그죠? 안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 혹은 과반수가 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이 동의하게 되면 6개월까지로 단축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2년까지는 파견 근로자 사용 못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1쪽에 이제 파견 계약 내용 읽어보시고요. 차별은 똑같아요, 아까하고. 아까 볼 게 없어요. 아까는 뭐 파견 차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을 비유하고, 아까 이제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비유하고, 파견은요. 누구랑 비유한 거냐? 397쪽에 2번 비교 대상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사용사업주예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면은 시정시정 할 수 있다. 이건 동일하게 아까 봤던 내용이 다 적용되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적용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안 봐요. 397, 398까지 이제 그 4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라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는 좀 읽어볼게요. 그냥 이거는 뭐 설명 자체보다는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근로자 파견 계약이 해지.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파견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조항을 두고 있고. 뭐 파견사업주가 강구해야 될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니까 돼서 쭉 읽어보시고, 7번에 사용사업주가 강구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99쪽에 8번을 볼게요. 이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 사용자 책임. 그러면 파견이 애매한 게 뭘까요? 파견이 애매한 게 사업주가 둘이에요. 그죠? 근데 근로기준법은 한 명이잖아요. 그죠? 원래 사업주에게 책임지는 건데 직접 고용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한 명이니까 책임 묻기가 편해요. 너 임금 안 줬네? 책임져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파견 일단은 여기에는 사용사업주, 여기에는 파견사업주다 보니까 도대체 이 근로기준법 위반했을 경우에 누구한테 책임 물려야 되는 거냐? 두 번째,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요. 그 파견 근로자도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책임을 그러면 사용사업주에게 부담시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 파견사업주에게 부담시켜야 되는 거냐? 도대체 사업주 책임을 누구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냐?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첫 번째, 근로기준법. 원칙은요? 누가 사용자 될까요? 둘 다. 원칙은 둘 다. 원칙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사용자가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분할이 많이 돼요. 분리가 많이 됩니다. 자, 보세요. 원칙은 둘 다 사업주가 되는 건데, 원칙은 분리시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분리시키는가 하면, 여기가 파견 근로자, 누가 고용했죠? 파견 사업주가. 그러면 계약은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럼 계약 문제에 관한 책임은 파견 사업주가 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약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임금 돈 주는 거, 임금 주는 거. 자, 임금 체불에 관한 문제는 파견사업자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사용사업주. 그럼 이게 사용사업주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각종의 근로시간, 각종의 휴일 이런 것들, 각종의 휴일과 휴식에 대한 문제들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즉 쉬는 문제와 이제 일하는 문제는 사용사업주, 돈 문제는 이제 파견사업주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399쪽에 맨 밑에 보게 되면 2번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경우가 근로계약이나 임금 지급 등의 사항은 이제 파견사업주겠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하지 않았다. 그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400쪽에 사용사업주가 되는 경우는 각종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을 사용사업주가 책임집니다. 사업주인 거죠. 여러분이 근로계약을 제가 설명드릴 때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주된 의무가 뭐였죠? 사용자는 이제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그리고 부수 의무가 안전배려 의무라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안전배려 의무는 사용사업자 집니다. 부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일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안전배려 의무도 사용사업주는 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해놨죠. 그죠?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독특하게요. 연차휴가 1년 근무하면 15일 나오잖아요. 그 연차휴가에 대한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니고 파견사업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휴가나 휴식, 휴일은 다 원래 사용사업주가 책임져야 되는데 연차휴가는 뭐 좀 다른 거니까 파견사업주. 그 다음에 돈은요. 돈도 파견사업주. 돈 문제는 무조건 파견사업주인 것이고 쉬는 문제와 시간은 무조건 사용사업주인 건데 연차휴가에 대해서만큼은 파견사업주가 휴가지만 책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예방조치를 취할 때 이걸 어기게 되면 여러 가지 과태료나 벌칙이 있거든요. 이건 누가 책임질까요? 일을 시키고 있는 사람 책임져야죠. 그죠? 일을 시키는 사람. 그래서 원칙은 사용사업주.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봅니다. 원칙은요. 아주 예외적으로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이제 사업주로 봅니다.
나머지 간에 어디 연가 있냐 원칙만 보시고 예외적으로 파견 사업주는 일반 건강재단 할 때는 파견 사업주가 책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까지는 보기 힘들 것 같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하나의 문제가 또 남아 있는데 요거는 2차용 문제로 보셔야 돼요. 404쪽으로 옵니다. 404쪽. 자 요거는 판례의 결론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04쪽. 요거는 나오게 되면 아마 파견은 이쪽이 나올 거예요. 2차 문제가.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견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파견 계약의 특징은 이런 거였죠. 파견 이렇게 파견하고 사용사업주가 있고 파견사업주가 있고 이게 파견으로다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죠. 그냥 여기에 사용사업주 여기에 파견사업주 여기에 파견으로자 파견계약 그 다음에 고용 그리고 사용 사용을 2년을 초과해서 하게 되면 파견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고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상시파견을 어디에는 못합니까? 이 제조업종의 생산직은 상시파견 못하세요. 못하니까 요거를 피해가는 내용으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 여기가 도급인 원청업체 그 다음에 수급인 하청업체 그 다음에 수급인이 도급인과 어떤 계약을 체결할까 이것은요?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어떤 걸 주고받는 건가 하면 근로를 주고받는 게 아니겠죠, 그죠?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급계약의 특징은 일의 완성을 주고 반대급부로 돈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청업체가 이 일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근로자를 고용도 하고 사용도 해서 이 일을 완성해서 원청업체인 현대차에다가 이걸 주게 되면 현대차가 현대차 협력업체한테 돈을 주고 돈을 받은 협력업체는 자기 근로자에게 임금 주는 이런 형태가 도급계약입니다. 자, 이게 도급계약이에요. 그럼 도급계약은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 관계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하청업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사내 하청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한 회사 내에서 가치금을 한 겁니다. 같이 가치금 하다 보니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을 마치 자기의 근로자인 것처럼 지휘감독을 해요. 뭐하고 있는 거죠? 사용. 이런 케이스가 벌어집니다. 그럼 이거 뭐가 돼요? 파견이죠. 그죠? 파견. 고용과 사용의 분리. 근데 제조업종의 생산공정 업무는 파견을 상시파견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되죠? 불법 파견. 또 위장도급. 그러니까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의 모양새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근로자를 원청업체가 고용해야 합니다. 이게 자, 불법이면 고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불법이니까 고용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이게 도급이 맞냐 파견이 맞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보고서 이게 파견인지 도급인지 판단합니다. 그 판단 기준을 우리 법에서 제시를 한 거예요. 자 볼까요? 404쪽에 밑에 제가 박스를 그려놨으니까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로 첫 번째 이게 도급계약인지 파견계약인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똑같아요. 실지를 봅니다. 명칭 보지 않고. 이게 파견 계약이면은 뭐 이제 파견 계약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도급 계약이면 도급 계약이 아니고요. 도급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런 모양새를 띄고 있으면 이건 파견될 수 있다. 이거는 실지를 보는 것이지 명칭 보는 것은 아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럼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는데 이게 만약에 파견이었으면 누가 지휘 감독하고 있을까요? 파견이었으면. 제3자겠죠, 그죠? 원청업체. 제3자가 파견이었으면 지휘 감독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자, 이거요. 첫 번째. 지휘감독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 상당한 지휘감독을 제3자, 즉 원청업체가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두 번째, 보니까 제3자의 원청업체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청업체가 지휘감독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05 쪽에. 그런데 이게 진짜 도급이면은 누가 지휘감독하고 있을까요? 도급이면은 하청업체가, 그죠? 도급이면은. 그러면 이걸 과연 결정권한, 각종의 뭐 교육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하청업체, 원고용주가 행사하는지, 혹은 하청업체가 그냥 뭐 완전히 원청업체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독립되어 있는, 구별되어 있는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독립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겠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하청인, 이게 도급인지, 그래서 파견 계약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 판단 기준이에요. 요건 뭐 1차에서 얘기는 뭐 다음 중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2차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2차용으로는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 근로자들이, 이게 내가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 그걸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셔야 하게 되면, 이게 도급인지 파견인지 판단해야겠죠. 그죠? 판단할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돼요. 뭐 2차용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자, 407쪽으로 올까요? 407쪽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07쪽에 4번 문제 풀고, 한 법도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식사를 가겠습니다. 407쪽에 4번, 4번. 자, 풀어볼까요? 자, 파견근로자 보도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60세 이상인 파견근로자 예, 2년을 초과해서 연장할 수 있죠, 그죠? 법 내용은 55세였으니까 55세 이상입니다. 예, 파견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장해서 하는 경우에 고용해야 되는 의무가 없죠, 그죠? 예, 맞습니다. 자, 2번,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니었죠. 지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고용 간주했는데 지금은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 의무예요. 3번, 유급 휴일을 주는 경우에 그 휴일 주는 거는 사용사업주가 주는 거지만 임금은요. 임금은 파견사업주겠죠. 파견사업주가 지급한다. 4번, 이것도 틀렸고. 4번, 파견은 쟁의행위 때문에 파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파견해서는 안 되는 거다. 4번도 틀렸죠. 자, 5번,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도 봤던 겁니다. 어떻게 했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다 했나? 노력 의무가 아니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긴 했는데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뭐를 볼까 고민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길지 않으니까 짧게 볼 내용으로 좀 보겠습니다. 맨 뒤로 가죠. 그냥 맨 뒤로. 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률부터 보겠습니다. 예, 끊고 이제 들어갈게요. 잠깐 끊겠습니다.